안녕하세요. 그림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이 그린 장미꽃 그림을 하나 소개할게요. 참 잘 그렸죠? 나름 어려운 사진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그려주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오늘 이 그림을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할 거랍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그린 장미꽃과 전공자 입장에서 그린 장미꽃, 바뀌는 과정과 그리는 꿀팁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아, 정말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할 수 있어. 오, 좋아, 지금 좋아. 난리 났어 이제. 됐어. 더 진하게. 과감히. 손들어. 과감히. 싸. 오, 연필 눕혀서 음영도 넘. 오. 너무 완벽해, 오빠. 이렇게 해놓고. 살짝 해놓고. 오케이. 거기 기준으로, 이제, 언니들은. 미로찾기 하는 것 같아요, 오빠. 응? 미로찾기 그 있잖아. 조금 가보면서. 여기 길이 뚫렸나? 아니,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너무 귀여워서. 잠깐만. 오, 뭔가, 오, 좋아. 뭔가 됐어. 뭔가 됐어. 응. 오, 그라데이션까지. 그냥 좀 진하게. 오, 그치, 그치. 과감한 거 가자. 좋아, 그래. 할 수 있다. 자, 이거야, 이거. 그렇지. 과감하게. 잘하고 있잖아. 어,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꺾이고. 아, 이게 안 맞잖아. 잠깐만. 얘가 더 여기까지 올라갔어야지. 그치? 요거 이파리랑 수평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한번 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 그렸는데 형태를 수정해야 돼서 밀도록 할게요. 이쪽 이 장미가 사실 머리가 조금 많이 커져야 됩니다. 이 정도 선까지 커져야 맞는 비율인데 이거를 뭐 다 수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도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꽃잎이 보면 구조가 이 정도 선에 사실 이 회오리치는 느낌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느낌도 살짝 요 위치로 조금 수정을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장미꽃 같은 경우는 자연물이다 보니까 형태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런 인공물 이런 것처럼 위치 하나하나, 크기 하나하나를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장미꽃 기본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 아, 이거 장미꽃이다 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겠죠. 꽃잎을 잘 관찰해보면 마냥 둥글지도 않고 그렇다고 뾰족한 부분이 조금씩 존재하긴 하지만 마냥 각져있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파리들의 느낌이 섞여있거든요. 조금씩 각지거나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요 정도로만 위치를 살짝 잡아놓고 나머지는 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스케치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명암을 같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장미가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데 이거를 하나하나 라인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두운 영역의 흐름 이런 것들을 묶어가면서 먼저 명암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꽃잎 하나하나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일단 저는 이 붉은 색감이 어느 정도 영역에 걸쳐서 이런 윤곽 라인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가이드로 해서 이 영역을 먼저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는 어둠을 잡습니다. 밝음을 먼저 표현해줘도 괜찮아요. 지우개로 밝게 보이는 부분을 먼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어둠을 넣어줘도 되는데 저는 편의상 지우개를 먼저 쓰는 것보다는 연필로 간단한 명암을 먼저 잡으면서 들어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꽃잎하고 꽃잎이 겹치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의 부분을 조금씩 힘이 들어간 선으로 명암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꽃잎 형태를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죠. 너무 완벽한 모양을 지금 잡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단순화해서 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구현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빛 방향을 설정해서 그에 따른 명암을 표현하게 되는데 조명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상단에서 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빛이 위에서 조명된다 라는 설정을 가지고 요 장미꽃 나머지 부분에도 명암을 넣게 될 거예요. 근데 꽃잎이라는 구조가 지금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또 비스듬하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설명을 드리면 원뿔형의 구조에서 이쪽은 꽃잎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이쪽은 빛을 받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좀 더 어두운 느낌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빛을 더 받는 그런 붉은 색감의 느낌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장미꽃 그림을 완성해봤습니다. 제가 미술학원에서 학생들 그림 수정해주는 것처럼 한번 바꿔봤어요. 물론 처음에 그린 장미꽃도 잘 그렸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형태와 명암을 채워주니 그림이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저희 초보자 남편도 멋진 그림을 그리는 날이 오겠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